케빈이 VM1-4 오케이 보카 어? 1-3인데? 케빈이 알구나 그렇군요 오케이 한 번만 했다고? 오 대단한데 한 번만에 다 안다 오케이 그래서 단지는 단지가 뭐더라? 처음부터 단지가 나와서 모르겠다. 그러면 점프죠. 점프. 쓰는 방법은 넹? 네. 점프. 오, GU라며. 근데 글씨는 왜 JU를 쓰고 있지? 역가의 소리가 GU 아니죠. GU가 아니고 JU고, 역가의 소리가 G. 저. 그 다음 무슨 소리 나? 응? 점프. 응? 그니까, 이거지. 응? 그니까, 이거지. 저, 음프. 예, 무슨 시예요? 하다시 이름 시죠.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라고 했죠. 그 다음에 무엇?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고 했죠. 예. 오케이. 그 다음 chat 쓰는 방법은 드디어 들어왔구만. 오케이. 그래서 소리가 G, E, T 소리 나니까 G, E, T 하면 되겠죠. 세빈이 전번에 내가 A가 가진 소리는 A, E, A, O라고 했고 E는 E, E, O라고 했는데 오케이. 이거 에 소리잖아, 에 소리. 왜 자꾸 에이를 에라고 해? 응? 응? 너 체크해? 방금 왔어, 방금. 방금 왔다고. 아이는? 쌤, 저 엄청 잘했어요. 테스트까지 됐다만. 모르겠고. 잠이나,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. 그 다음에 남립. 남립, 모르겠고. 그 다음에 연. 선생님, 저 보는데 다음 주 내내 푼다요? 기억이 안 나고. 그 다음에 레몬 쓰는 방법은 그렇지 레몬 알파벳 읽어볼까? 알파벳 이거 뭐야? 알파벳 이름 불러줘봐. 어? L? N. LEMON. 채빈아, 선생님이 말할 때 똑똑히 하라 그랬지. 에이,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. Lemon. Lemon. 다음에, 소리부터.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. 진효야, 선생님이 진효, 뭐 부탁한 거 있죠? 뭐가요? 선생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. 저는 호수 소리가 뭐죠? 저는?
고쳤지 않아요? 고쳤어? 응? 다 고쳤어? 오늘 뭐 어디 가요? 너니?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차려입었는데? 선생님 근데 이거 몇 프로까지 있는 거예요 도대체? 1000%도 몇 프로까지 있어요? 호수 소리 기억 안 나요? 나는 최소 1000%까지 그 다음에 키 쓰는 방법은? 선생님 이거 대열 안 쓰세요?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cat 되겠지 cat 키가 아니고 키죠 키 키 EY가 E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자는 소리부터 항상 lion 쓰는 방법 써보세요 네. 라이언 어떻게 쓸까요? 소리가 오 아이 어 소리 나잖아 와이어 어 그래서 어 아이 어 뭐겠어 이거 소리 나는 거 어 lion lion 이도 네 그 다음에 소리 jam 쓰는 법 자 채빈아 너 계속 J를 거꾸로 쓰고 있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런 J가 어딨어 이렇게 써야지 jam 아이고야 상황이 올라가는데 그래 A, B, C, D 알겠습니다 왕은 소리가 어떻게 되죠 킹 쓰는 방법은 Yes, they are. Yes, they are. Are these your pants? Are these your gloves? Yes, they are. Are these your gloves? 자, 채빈아. 여기까지 키 소리지 응 소리 나는 거 내가 누구라고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했어 응 소리 나는 거 누구라 했어 NG가 응 소리 낸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기억나요? 그래서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지 이걸 K-I-N-G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킹 킹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키 책 덮고 쓰는 방법 제가 이거 늑촌대 K 이 그 다음 뭐라고 Y 키 키 아니 진유야 저기 가 패드 가면 듣기 문제 할 수 있잖아 키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 점 쓰는 방법
불러줘 알파벳. P지 P 알파벳 이름 아직도 모르고 있고. Jump. Jump. 그다음 단지. 단지는 pot. 단지는 pot. Pot. 쓰는 방법은 아 여기서 나온 단지는 j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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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r 쓰는 방법은 그렇지 J. Yes, they are. Jar. R. G. R. Jar. Whoa. Jar. 목은 길고 있어. 어? 뭔가 길고 같이 생겼는데. 아 그렇군요. Jar. 다음 아이는 뭐예요? 아이는 소리가. Kid. 쓰는 방법은? 근데 여기에도 Kid. 저기 써도 돼? Play 뭐지? Kid. 쓰는 방법은? No, they aren't. They are pants. 알파벳은? 알파벳 좀 불러주실래요? K. A. L. D. 이건 안만 봐도 캘드 같은데. 어? 이게 어떻게 키드 소리가 나왔냐? 어? 캘드지. 어? 키. 캐드. 캐드. 다음에 여는 여는 카이트죠. 카이트. 카이트. 카이트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카이트. 오케이,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Are these your socks? Are these your pants?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K-I-T-E 그렇지 K-I-T-E가 아니고 T-E Kite 그 다음에 왕은 뭐였어요? King 쓰는 방법은? 그래서 뭐? K-I-N-G 그렇죠, King King K 그 다음에 Jam은? Jam 쓰는 방법은? 듣기 또 저거 패드에 찾아서 쓰는 방법은? A가 에 소리가 A가 내는 내가의 소리가 A, 에, 아, 어 중에서 에 소리 된 거죠. Jam. 그 다음에 나뭇잎은 leaf죠. Lea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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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쓸까요? 됐다. 알다. 패드 하고 있어. 네, 잘했어요. 보자. 자, 이거 골라서 쓰라 그랬지. 고르기만 하면 안 돼. 오, 잘했다, 근데. 오.
leave. 진짜 모르겠는데? 뭐지? leave. 다 모르겠어? 나도 모르겠어. 다시 줄래? 미쳤냐? L-I 그럼 뭐? F 지 얘도 leaf 소리 날 수 있겠지. 하지만 나뭇잎이란 뜻으로 쓰고 싶으면 leaf 이렇게 해야 되겠지. 이 아이가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된다 했어. 진효야. 이나. 모르는 거 이렇게 할까요? 에. 오케이. 모르는 거 패드 보고 내가 다시 공부하라 그랬어. 어?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. 어? 이나 애가 된다 했어요. 그래서 이 애가 뭐가 된다? 이가 돼서 leave. leave. 오케이.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지. 이걸 L-E-A-F 이렇게 익히라고 한 적 없어. 오케이. 나뭇잎이란 말을 보면, 잎이란 말을 보면 leaf란 소리가 나 소리가 생각나고 그 leaf란 소리를 내가 왜 leaf라고 할까? 어, L이 있으니까 응 하는구나. 이 소리는 조심해야지. EA가 내는 거야. 이 소리 낼 수 있는 건 I도 있고 EA도 있고 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뭇잎이라고 할 땐 EA 그 다음에 F 소리. 내가 왜 윗니를 스치면서 F 소리를 왜 낼까? F가 F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. 오케이. 오늘 밤에 호수는 소리가 lake야, lake. lake. 그럼 어떻게 쓸까, lake. 홍수 펼쳐봐. 이건 중학교 때 글씨 감점이라고요? 예. 감점이라고. lake. 네가 쓰던 데 말고 딴 데 펼쳐. 저기요. 소리가 lake야, 호수는. lake. 그러면 어떻게 쓰면 lake가 될까? 알건입니다. 감점! I라고 써놓고 A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니? 이건 이 소리 나겠지. Lake가 아니고 이건 뭐야? Like지, like. 어, Lake 소리 날라며. 어, A 소리 누가 내? 어, A 소리 누가 내겠어? A가 내겠지. 그래서 이거라고 like가 아니고 lake라고. lake. 특히 문제. 에이, 타자는 뭐였어요? lion. 쓰는 방법은? S. 자, 채빈이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인데 아직 알파벳도 막 헷갈리고 있고 내가 선생님이 참 관장하겠다. 누나 이거 오늘 받은거잖아. 자 이걸 프린트 해줄거야. 쓰기 연습할 때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쓰는거야. 나 알았어. 듣기 문제만 처음에는 같은 글자 대문자 소문자야. 그래서 이렇게 소리 하나만 써있어. 근데 쭉 같은 글자 쭉 쓰다가 같은 글자 쭉 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두 글자씩 다른 글자야. 그래서 얘는 Q, P지. Q하고 P니까 꼭 소리 내면서 쓰는 거야. 꼭 소리 내면서 읽어야, 소리 내면서 말하면서 써야 되는 거야. 알았어? 오케이. 시험치고 패드하고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빨리 끝내고 조금만 시작하면 안 돼요. 일로와 준호. 아 그래? 준호. 저요? 지금이 바람이 얼마나 나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유튜브도 못 봤는데.
오케이, 그래서 왜 이렇게